자,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소방시설의 이제 구조원리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소방시설의 구조원리는 이제 실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우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당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 갖다 보면 제일 첫 장에 뭐가 됐냐면, 자, 바로 구조원리 요점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요점 정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만 별도로 수록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큼은 매일 반복해서 좀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거기는 숫자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간단한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중요한 수식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식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을 찾기 때문에 수식을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 그거 어떤 뭐 절지를 하시든 어떻게 하면 아니면 그 부분만 이제 카피라도 하시든 간에 자, 어쨌든 방법 찾아가지고 매일 볼수 있는 그런 부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교재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다루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일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자,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잘안 풀리는 그런 문제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 구조원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셔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중에 하나니까 그거 맞춰서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기를 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디부터 나가냐면은 자, 1장 소화기금의 자동 소화장치인데 자, 특히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하고 맞먹는 그런 이제 화재 진압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이 일장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됩니다. 수학이.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제 4조의 수학이 설치 기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1번이요. 이건 어디 있냐? 화재 잃는 기준의 별표 1번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기구의 소약재발 적응성 해가지고 자 소약재 구분이 가스, 분말, 액체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에 관련된 거는 이산화탄소, 활력연화물, 총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분말은 인삼 염류하고 중탄산 염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인삼 염류 같은 경우는 제 3종 분말이에요. 자 인산암모늄이죠. 그다음에 중탄산 염류 같은 경우는 이제 1종하고 자몇 종으로 2종으로 나눠지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중탄산 자 나트륨이죠.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자 중탄산 칼륨 이렇게 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NaH에 CO3이고요. 자 이것은 KH에 CO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액체, 산알칼리, 강화액, 포, 물, 침윤, 소화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되어 있고요. 자, 기타가 고체 로절, 마른 모래, 마른 모래 갖다 우리가 건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팽창 열석, 팽창 준자, 그 밖에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화재 구분할 때 1번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1번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화재로서 타고 재가 남으면 일반 화재예요. 가연물 타가지고 이제 재를 남기는 것은 일반 화재. 그 다음에 가연물을 타서 재를 남기지 않을 때는 우리가 유리 화재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전기 화재는 뭐야? 전기가 통전 중일 때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른 상태에서 자, 누전에서 화재가 발생이 된 것을 전기 화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다수가 원인이 불분명하면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전기 화재, 누전 화재 이거 몰고 가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전기화재 1번 화재는 분명히 다르죠. 자, 그러면 1번 화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거다쓸수 있죠. 뭐만 빼고요. 이산화탄소만 빼고. 그죠? 자, 이산화탄소 빼고 그다음에 중탄산 염류 빼고요. 그러니까 1번 화재 같은 경우는 뭐야? 제3종 분말이 적응성이 있으니까 분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종은 뭐야? ABC잖아요. 얘는 지금 B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3종 분말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뭐 빼고, 이거. 자, 바로 1, 2종 분말 빼고 나머지 다쓸수 있다.
유리 화재는 전부 다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요 별표 쳐는 건 뭐냐면은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 거예요. 특히 액체 같은 경우는 전기 화재 쓸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 인정받으면 쓸수 있다. 그래서 설탕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자, 액체 소화약제를 쓸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전기 화재.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거 쓰는 게 이제 2차 실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표를 갖다 이용해서 쓰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외워 두셔야 돼요. 그럼 위에 거. 자, 가스 분말 액체, 이할청, 인중, 산강포물, 고마팽, 그,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 위에 거만 외우면 밑에 거는 그냥 가잖아요. 이산화탄도하고 중탄남 염료 얘 빼고 나머지는 다 되고 전기화재는 아 물도 한 거 액체는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한 거. 자, 간이 소화한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을 끌 수 있는 능력 단위가 1단위 미만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능력 단위는 뭐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삽을 포함한 50리터 이상의 한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사면 자, 저거는 뭐예요? 일종의 뭐 돌가루 생각하시면 돌이에 돌. 근데 열을 갖다 받으면 뭐 하는 특성이 있다? 팽창하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팽창이 딱 돼가지고 뭐예요? 이제 바로 점화온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80리터. 자, 0.5단입니다. 그럼 얘가 1단위가 되려면 100리터, 얘는 160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이제 여기 계산 문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위락시설은 얼마? 30마다. 자, 위락은 30에, 위락 30.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 그러니까 공집, 관문, 의장, 이렇게 보면 얘는 50이 되겠습니다. 자, 그 관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문화 및 집회실 아니고 문화재.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머리끌을 따서 외우다 보니까, 공직, 관문, 의장, 그러면, 이게 문이니까 문화 및 집회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문화재. 자, 나머지요. 나머지. 근린 판매, 운수, 숙박, 노효자, 전시장, 공동, 업무, 방송, 공장, 창고, 항공기, 자동차 관련 관광 유기시설. 자, 이거는 전부 다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봉땅 외우실래요? 자, 그러실 필요 없죠? 이걸 뺀 나머지 그 밖의 것인데, 자, 내가 출제합니다. 그러면 요거 다 찾아보고서 그 밖의 것 용도를 갖다 찾으려면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내겠어요? 자, 써인 거 위주에서 내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뭐로 그냥 기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타. 그 밖에. 그래서 위락 30, 공직 간문 이상 50, 나머지 1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마다 능력 단위입니다. 그럼 만약에 위락 시설 같은 경우가 바닥 면적이 자, 바로 270제곱미터예요. 위락 시설이. 그러면 30으로 나눠주면은 능력 단위가 몇 단위 나와요? 9단위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 다음에 주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및 반자의 실내 면한 부분이 불연재료. 자, 불연, 준불연, 또 난연재료. 요거로 되어 있으면 기준 면적의 두 배를 갖다가 특정하면 기준 면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위락 시설인데 자, 얘가 지금 뭐로 돼 있고요? 내화 구조로 돼 있고 마감을 단연재로 마감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30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곱하기 두 배에서 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배니까 얘는 60이잖아. 그럼 60분의 270이니까 자, 6, 4, 24, 6, 5, 30이니까 4.5니까 몇 단위? 5단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능력 단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화 구조이고 마감을 나눴다는 것은 뭐야? 일반 가연물이 아니고 난연제를 썼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이 되더라도요, 발생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능력 단위도 5단위만 있으면 되는데, 내화 구조도 아니고 마감대도 가연제만 썼어요. 그럼 9단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불 끌려면. 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화가 들어가면서 불연, 준불연, 난연제를 하나 돼 있으면 따불입니다. 자, 그거 알아두세요. 자, 네 번째, 부속용 더블로 추가할 소화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건축물의 기본적 층마다 소화기 넣거든요. 층마다. 그러면 얘가 용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층마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자, 2층에 여기서 명시하는 이제 부속 용도가 있으면요, 부속 용도에 추가로 소화기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일러실. 아파트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은 자, 뭐를 추가로 넣지 않는다, 아파트 경우에는. 자, 근데 방화구획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 추가로 소화기를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도 뭐요, 개별 난방이잖아요. 그럼 이제 베란다 쪽에 보일러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뭐가 달려, 소화기가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지급소. 그 다음에 음식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이요. 노유자. 노유자 시설이 뭐냐면은 이제 쉬운 얘기 어디에 이제? 어린 아동에 관한데. 그 다음에 노인의 보호시설이죠. 그러면 아동에 관련된 데가 대표적인 어디에? 어린이집 같은데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노유시설. 자, 노인 요양병 같은 데 들어가겠죠. 자, 의료, 업무시설, 공장, 장례시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자, 여기에 소화기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관리자 출입이 곤란한 변전, 송전, 변압기실.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실이 있긴 있는데 평상시 들어가지 않고요. 뭐, 전기 안전관리 대행해가지고 월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를 추가해야 되는데, 자, 기준 보겠습니다. 해당 용도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1단 이상의 소화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 단위가 1단 이상의 소화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마다? 25제곱미터당 1단 이상 소화기. 자, 요거 플러스에다가 자동확산 소화기가 들어가야 되는, 자동확산 소화장치가 위쪽에. 자동확산 소화장치는 뭐예요? 천당에 이렇게 매달는 거 아니에요. 자, 원반 형태로 이렇게 매달리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압력기 달려있고. 그러니까 열을 갖다 받기면 얘가 터지면서 확산되는 거예요. 분말이 쏟아지는 거죠. 이 자동 확산.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밑에 뭐 있어요? 보일러실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자, 보일러가 여기 있잖아. 보일러 위쪽에 달려있죠. 그죠? 자동 확산이. 그래서 고기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한 개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몇 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보일러시면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하나가 있고, 보일러실에. 자,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력단 1단위 소화기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50제곱미터 그러면 뭐 능력단이 몇 단위? 2단위짜리 소화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능력단위 이상이 2단위가 필요한데, 1단위짜리가 소화기가 있어요. 그럼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2단위짜리 소화기는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기준이 능력단위 기준 잡아놓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뭐예요? 분말 소화기 3.3kg짜리 쓰는 거 아니야. 그죠? 능력단위가 보통 3단위 이상이죠. 얘가. 자, 이거는 이제 소화기마다 능력단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일 때는 요 안에다가 가스 분말 고체로드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뭐가 있으면 분전반 있으면요, 요 안에다가 뭐 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뭐 달았어요? 자, 바로 고체로드 소화장치를 달았다는 얘기죠.
안쪽에다가. 얘들은 이제 뭐의 신호 받아가지고, 자, 감지기 신호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동작을 하겠죠. 아니면 센서, 열선 같은 거. 자, 그런 거에 동작을 받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능력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보건, 세대, 그 다음에, 자, 음식점이 있고요. 다중이 없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디? 주방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보건, 세대, 자, 음다, 기노, 업, 공장, 자, 교, 군. 이렇게, 자, 머릿결 타서 쭉 외우신 분도 있어요. 어쩌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주방에만 들어간 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주방에. 자, 다만요. 스프링클러 간이 물 분노 소화 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 요동시. 자, 이거는 식당용입니다. 참고로 식당용. 자, 여기에 설치가 되면 자동 확산 소화 장치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식당 주방에요. 뭐가 달려있으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자, 뭐해? 자동 확산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일러실에 뭐가 있으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있으면 자동 확산은 없어도 되는데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기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소화기 플러스에다가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근데 뭐가 달려있으면, 수간 물상이 달려있으면 자동 확산 소화 장치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점검 가셔가지고 제일 많이 헤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해석을 하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발전실,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 통신기, 전장, 이거는요, 출입이 가능한 데입니다. 그리고 상주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한 개야. 자, 얘는 50마다 소화기 한 대고요. 자, 앞쪽에 있는 거는요, 출입이 곤란한 것은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 1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 구분합니다. 자, 5번. 소화기 설치 기준 층마다. 그리고 보행거리요. 자, 소형은 20m, 대형은 30m 있네. 보행거리.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된 이제 복도가 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있고 이제 보조출입구가 있고요. 자, 비상구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행거리는 뭐냐면은 자,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뭐라고 그래? 보행거리라는 거죠. 보행거리. 실제 걸어가는 거. 근데 수평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질르는 게 수평거리예요. 그러니까 빨간 거는 이제 수평거리고요. 그 다음에, 자, 노란색으로 그리는 거, 이런 거 갖다 뭐라 한다? 보행거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보행거리. 그 여기서도 뭐야? 보행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다 보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행거리가 소형일 때는 몇 메타 이하? 20m 이하가 되도록 배치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기준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행거리가, 자, 20이 넘어가면 소화기가, 자,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죠. 그죠? 20m 이할 때는 하나면 되는데 소형은. 근데 넘어가니까 뭐야? 추가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여기도 하나 있고 어디도 있어요. 여기 하나 있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화기가. 소형인데 대형 같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운반용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어? 운반용 바퀴가 달려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자, 뭐예요? 큰 소화기. 자, 열었다가 자, 운반카 있어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바퀴 달린 게 있어요. 바퀴 달린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대형 수화기예요. 그러니까 대형 수화기에도 몇 메타? 30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각 층이 두 개 이상의 실로 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넣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 층에 무조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구획이 되어 있으면 구획된 실마다 들어가되 33 이상인 실에만 들어갑니다. 의미가. 그럼 뭐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자 구획된 실에도 있어야 되고 보행거리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보행거리 갖다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소화기가.
자, 요 관계. 근데 아파트는 어디마다? 세대마다 넣는다. 그럼 아파트 구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대당 하나씩 수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기준으로. 자, 여섯 번째입니다. 수확의 높이입니다. 자동확산. 자동확산 같은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제외하고,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다 이거야. 수확의 높이가. 그래서 수확이를 갖다 놓을 때 보통 어디에 놔요? 이렇게. 자, 수확이 있으면 얘를 바닥에 놓잖아요. 그죠? 복도가 있으면. 자, 수확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다 놔야겠다 그러면 보통 이제 바닥에 놓잖아요. 수확이가. 근데 바닥에 놓으면 다니다가 발로 차고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물건 사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디에 벽에다가 걸어버려요. 벽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걸어버리죠? 자, 걸었을 때 이 높이가 얼마? 1.5m 넘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1.5m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미 아시겠죠? 이렇게 걸었는데. 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면, 이 주점이에요, 주점. 주점. 노래방. 자,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문제가 뭐냐면, 소화기를 바닥에 놓으면요, 소화기 갖고 참 말도 담지 못할 별 쇼를 다 해요. 아이고. 다 합니다. 누군가 이제 방송에 한번 갖고 와서 이제 카메라 한번 보여주는 바람에 난리 난 거야. 그게 내비두면 되는데 얘를 또 쏴요. 그리고 술 먹으면 이거 갖고 때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소화기라 또 어떻게 되면 위에다 걸어버려요. 위에다. 아이, 높게. 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에는 위배되죠. 자, 법에는 위배되지만 또 상황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소화기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수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는 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 어느 정도의 또 유두림이 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일곱 번째 주거용 주방 자동차 장치입니다. 자, 이게 옛날에 뭐예요? 자동식 수화기예요. 어디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가보면 아파트 위쪽에 이제 그 후드 부분에 후드 부분 보면 얘를 갖다 이렇게 열었을 때 위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수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이 있고요. 오피스텔 각 실별 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따져야 될 게 뭐냐면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무조건 설치된 게 아니고요. 법규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자, 몇 년 뒤에 지어진 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몇 층 이상부터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또 몇 층 이하에 설치는 거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법에 관련된 연역을 딱 보고서 다 따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법규 검토하는 게 제일 머리가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 이가 지금 상태는 얘는 위법한 건데 옛날에는 적법한 거야. 그리고 원래는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뭐야 이제 현행법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데 또 얘는 아파트는 소급 적용 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이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법이 개정이 되면요. 그 이전 것도 다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편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뭐 법 바꿔봤자 무용지물이죠. 그냥 생명력이 법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요양병에서 화재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거 다 때려 바꿔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학교에 관련된 거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필로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필로티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없는 걸로 바꿔야 된다. 자,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또 않다는 얘기 보면. 자, 그 바꿨을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는 얘기. 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는 좀 있는데 어쨌든 개선을 갖다 해가지고 차츰차츰 바꿔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소화학제 방출구입니다.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소약제가 나갈 때 환기구에 청소구나고 특히 환기구하고 그다음에 약제 방출구하고 겹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버려요. 약제가 나가면서 얼른 빠져요. 환기구로 빠져 그죠? 환풍 장치로.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하여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차단학제입니다. 전기 또는 가스예요. 전기는 인덕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기 같은 경우는 인덕션이라서 가스 차단장치를 갖다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를 안 했어요. 왜? 가스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겨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기 차단장치, 즉 차단기를 달아라 이거라면. 인덕션은 이제 전류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전류 걸렸을 때 전원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가스는 이제 어떤 거? 가스 차단장치를 설치를 해줘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해야 된다. 자, 탐지부입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가 누설됐을 때, 가스 탐지할 때 이때는요, 수신부하고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탐지부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뭡니까? 도시가스죠? 그렇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자, 공중에 뜨기 때문에 천당미터 30cm 이하. 근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바닥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바닥미터 30c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지부가요. 자, 여덟 번째 캐비닛형 자동소양치 설치 기준입니다. 캐비닛형. 자, 그 요거는 뭐냐면 소화약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캐비닛에 이제 소화학제 저장 용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연결관이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자, 분사헤드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전기 신호가 어디서 오냐면 쭉 나가지고, 자, 근처 설치된 이제 감지기 속에 있죠. 연기를 갖다 달던, 그 다음에 열감지를 달던에. 자, 감지기 신호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솔. 자, 여기 뭐야? 전자밸브에 솔레드 밸브. 솔레드 밸브가 작동되면 여기서 자, 커터 칼이 딱 나가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소화약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약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스가 대부분 뭐야? 청정이에요. 청정. 그러니까 청정 써대고 자 가스 뭐 가스에 대한 이산화탄소 그냥 뭐 청정 있었잖아 써대고 분말 써대고 여러 가지가 이것을 캐비닛형 자동 소장치 일종의 얘는 뭐야 소화기입니다 아시겠죠 소화기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결관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쭉 나와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 자 뭐가 어떤 거 쳐가요 이렇게 자 분사헤드가 여기 거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장 용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배관이 쭉 나가 가지고 분사헤드가 이렇게 자 따로 매달려 있으면 자 이거는 뭡니까? 설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있어요? 자, 약제가 방출됐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약제가 방출 소리는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이렌. 그다음에 열었다 조작할 수 있는 네, 어떤 거? 수신반. 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암에 여기 뭐 있어요? 자, 제어반 또는 수신반이 여기 붙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분자의 높이는요 0.2, 3.7입니다. 자, 그리고 감지기 방식은 교차로 방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차 방식. 교차로 방식 뭔지 아세요? 교차로. 자, A 감지기가 있고 B 감지기가 있어요. 자, 이거 B 감지기가 있고 A 감지기가 있다. 그러니까 감지기 회로가 최소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여기가 A 감지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감지기, 설로. 자, 여기가 이제 B 감지기 설로. 그리고 종단장이 이렇게 붙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로 설치해가지고, 자, 두 개 감지기가 감지했을 때, 또는 이렇게 두 개 감지기가 감지했을 때, 해당되는 설비가 동작해서 소화학제가 나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교체로 방식 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오동작을 방지하게 쓴다는 얘기죠. 자, 오동작을 방출하기 위해서.
감지기 하나 설치했는데 감지기 뜨면 바로 자칫 터져버리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차로 방식은 저 뒤에 가면 다 있으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에 관련된 거. 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분말, 청정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굳이 쓰실 필요는 없다. 자, 이게 캐비넷 층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예를 들면, 주거용 주방성 어떻게 생겼지? 캐비넷이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 검색해 보세요. 그럼 많이 나옵니다. 사진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쳐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좋아져가지고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작 원리 설명 잘돼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럼 익혀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다음 9번째, 가스 분말 고체로절 자동차 장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감지 센서가 되는데, 자, 일종의 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지 센서. 스프링클러 헤드로 따지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유리 벌브나 퓨즈블 링크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구멍을 막고 있다가 열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면서 뭐야? 가스나 분말이나 에어졸 내가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유 온도에 따라서 헤드의 표시 온도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분사헤드 표시 온도가. 아시겠습니까? 자, 39도씨 미만일 때는 79 미만이고요. 64 미만일 때 121, 106 미만일 때 162, 106 이상일 때 162도 이상 그런 표시 온도를 나타내게 돼 있다. 그래서 외우실 때 39, 64, 106, 106 이상. 79, 21, 62 이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이거는 실기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걸 쓰는 거 같고요. 필기 시험 같은 건 뭐야?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유 온도가 만약에 80도다. 그러면 표시 온도는 몇 도짜리 써야 되느냐? 골라야 되겠죠. 자, 최고 주유 온도가 35도씨입니다. 그럼 표시 온도는 얼마짜리? 79도씨 미만짜리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무조건 문제 풀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제5조. 소화기의 감소. 자, 첫 번째입니다. 소형 소화기 설치 대상물 또는 부근에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등 소화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대형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소화기 능력 단위의 3분의 1을 갖다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요, 2분의 1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화기만으로 능력 단위가 만약에 30 단위가 나왔어요. 자, 내가 계산했더니 자, 소형 소화기가 30 단위가 나왔어. 30 단위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설치했다? 옥내 소화전이 있어.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 단위에 얼마나 딱 감소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2를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0에 3분의 1을 갖다 하니까 이거 뭐야? 20 단위. 자, 얘가 뭐가 돼? 감소가 돼. 그럼 나는 얼마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10 단위만 설치하면 되는 거죠. 의미 아시겠어요? 그럼 10 단위에 해당되는 이제 소화기 수량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자, 스프링클러 설치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옥수물, 옥외, 그 다음에 대형이니까 옥수물, 외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옥수물, 외대. 아주 중요한 거야. 암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소형 소화기 대신에 대형 소화기 설치했다 그러면 뭐야? 절반. 대형 소화기는 2분의 1이니까. 아시겠죠? 자, 절반을 감소시켜준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능력 단위의 3분의 2입니다. 소화기 수량이 3분의 2가 아니에요. 능력 단위에. 자, 두 번째입니다. 대형 소화기 설치 대상물 또는 부분에 옥수물 외를 설치하게 되면 대형 소화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똑같잖아요. 옥수물 외대나 옥수물 외나 똑같잖아. 자, 5번.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제4조 능력 단위가 있어요. 자, 2번의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입니다.
자, A급은 이제 10단 이상이고요. B급은요, 20단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5조 합성수지 노화 시험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수지 노화 시험. 자, 소화기 쪽이니까 어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화기 쪽에 보면 달려있는 호수 있잖아요, 호수. 이 부분. 요거.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야? 약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재가. 그 다음에, 자, 소화기를 쓰는 장소는 대다수가 열이 있는 장소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열 노화시험 돼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열 노화시험. 열 기류에서 열기를 갖다 가했을 때, 즉, 뜨거운 물을 갖다 가했을 때, 호수 합성수지 노화가 얼마큼 진행이 되냐, 변형이 되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소화약재 노출시험. 여기를 통해서 뭐야? 계속 약재를 방출해 본다는 얘기죠. 변질되냐 안 되냐. 자, 그리고 내후성 시험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9조 자동차용 소화기. 올해는 차량에 넣을 수 있는 소화기가 강화액 소화기, 한류연물 소화기, 이산화탄소요, 포, 분말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자동차용 소화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제10조 대형 소화기 소화약재. 이렇게 대형 소화기 소화약재인데 포강물 분할이 순서가. 그럼 지금 뭐야? 포강화액 물은요 리터에 전부 다. 그리고 20, 60 더하면 80 나오죠? 자, 플러스 이렇게. 그 다음에 분말 20, 할로겐 30 더해주면 50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포강물 268, 분할이 235. 그죠? 그러니까 포강물 268, 분할이 235.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딱 되잖아요. 리터 킬로그램. 자, 그럼 이제 출제상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2장이고요. 자, 1장은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점령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대화 구조이고 벽및 반자의 실내 면허 부분이 불원재된 근린생활시설에 바닥 면적이 600인 경우에 소화기의 능력 단위는 얼마 이상이냐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자, 위락 30. 공직 간문 2장 50, 나머지는 100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100이에요. 근데 내화 구조이고 불연절했으니까 두배될거 아니에요. 그죠? 면적 얼마입니까? 600이요. 자, 그럼 몇 단위? 3단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8번이요. 내화 구조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310인 무도학원, 춤춘대죠? 자, 댄스학원 이런 데는 뭐예요?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이요. 그러면 310제곱미터 나누기. 자, 위락은 30이죠. 자, 근데 요놈이 지금 내화구조이고 마감은 불연절했으니까 자, 곱하기 두 배 해서 60분의 3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5점 얼마 나오겠네. 야, 그죠? 그몇 단위예요? 6단위가 되겠죠. 자, 24번입니다. 대형 소화기 충전하는 소화약재 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포강물 268, 분할이 235. 할이 3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가 틀렸네. 그죠? 포강물만 리터잖아요. 그 얘는 지금 뭐 나와야 돼? 할로겐은 킬로그램 나와야죠. 자, 따라서 숫자는 맞지만 킬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포강물이 리터라는 것만 알면 답찰수 있죠. 자, 분할이 이거 뭐 킬로그램이면 그 답을 또찰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화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제일 중요한 게, 자, 뭐냐면 능력 단위 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속 용도별로 어디에 추가되는지, 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